세종시 교육청은 제43회 전국 소년체전 출정식을 21일 개최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8일 신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9일 조치원 대동초에서 제3회 세종시 초등학생 미술 실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세종교육뉴스 김설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8일 청주교대와 상호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사 연찬, 교육정보 공동 활용, 특성화 교육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상호 협력 사항에는 세종시 관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지원, 각종 연수 시 양 기관 인적 자원 활용, 영재 융합 교육 및 스마트 교육 등 특성화 사업 상호 협력, 정보 활용 협력 체제 구축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명품 교육, 행복 세종 교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1일 조치원 대동초 웅지관에서 대표선수와 각급 학교장 및 유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세종소년체육대회에서 선발된 육상, 수영, 테니스, 씨름, 검도, 레슬링, 태권도 7개 종목에 초등학생 43명, 중학생 45명과 임원 35명 등 총 123명이 참가했습니다. 아울러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출전한 세종시는 은 한 개, 동 세 개를 따내며 당초 동메달 4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씨름에서 전희초 신승현 군이 소년체전 첫 은메달을, 투포안의 여진성, 육상 800m 최윤지, 태권도 임동현 군이 각각 동메달을 세종시에 안겼습니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두 번째 출전만에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8일 조치원 신봉초 시청각실에서 경력 신규 교사 멘토링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력 교사 9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는 멘토링제는 세종시의 개교 학교 수가 늘어나고 신규 교사가 증가함에 따라 새내기 교사의 교직 생활에 대한 신속한 적응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교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날 연수는 교수, 학습 지도 방법 및 효율적인 생활 지도 능력 신장 등 신규 교사가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교직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초등과 중등을 나누어 각각 진행됐습니다. 신규 교사 역량 강화 멘토링제 운영은 세종시 학교 설립이 많아져 신규 교사 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연수가 필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제 운영으로 신규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또 학생, 동료 교원, 학부모가 더불어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여 세종 교육력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달 10년 이상의 경력교사와 4년 이하의 신규교사 24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0개의 멘토링팀을 구성하고 세종시 전체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9일 조치원 대동초 지정교실 및 운동장에서 제3회 세종시 초등학생 미술 실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미술 실기대회는 공교육 과정 중심의 예능교육 정착과 학생들의 풍부한 정서 함양 및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통한 세종시 특색에 맞는 예술영재 교육을 도모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경험, 상상, 풍경화 3개 부문으로 일선 학교의 자체 예선 대회를 거친 미술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세종시 초등학교 학생 2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특히 세종시 교육청 출범 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국적 실력을 뽐내며 높은 미술 수준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 체험학습 기회 제공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장기중학교 33명의 학생과 4명의 인솔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치즈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하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진로 탐색 체험을 통해 진로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날 강연은 지구를 살리자 기후변화와 우리 바다라는 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강성길 박사가 준비한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좋은 교육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교육이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현장을 찾아서 이혜림입니다. 인지 정서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아동기에는 풍부한 감성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 특성화 교육으로 음악이 가득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종시에 위치한 금남초등학교인데요. 작은 손으로 연주해요, 음악이랑 친구해요 라는 주제로 음악과 하나가 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남초등학교는 1920년 설립 이래 9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넘치고 꿈이 가득한 행복 금남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남초등학교는 지난해 음악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아 다양한 음악 표현 활동을 통한 음악의 생활화를 목표로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손으로 연주해요. 두 번째는 음악이랑 친구해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그다음에 감성을 키우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루어지는 특색 교육에서는 학년별로 실로폰, 리코더, 오카리나, 멜로디언 등을 연주하는데요. 학생들은 악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며 듣고 보고 음악을 느낍니다. 이 오카리나 연주를 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손이 아프고 그러긴 한 올려서 불다 보니까 손이 아프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자발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합창단의 아름다운 소리 감상해 보시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어머니 합창단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생활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만나서 서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서로 공감대에 갈 수 있는 또 아이들 문제도 얘기도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쿨렐레와 통기타를 연주하는 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번 교사 동아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져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들어가 보니 악기 연습에 한창인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연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 금남초등학교가요. 작년에 음악 특성화 학교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악기들을 학교 악기로 좋은 악기를 구비를 했어요. 그래서 방과후 활동을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냥 연습만 하기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 하고 싶은 학생들 모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등 오케스트라 연습에 한창인 우리 친구들. 이름하여 바로 비악 관현악단. 다양한 음악 체험 활동을 통해 음악 생활화하기라는 교육 목표를 가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며 연주를 즐깁니다. 우리 친구는 꿈이 뭐예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꿈을 언제부터 꾸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바이올린을 배우니까 뭔가 재미있고 즐거워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이 학교에서 음악 수업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꿈을 키우는데 정말 좋은 수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을까요? 네. 오케스트라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학생부 동아리에서 현악부 하는 활동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친구들과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하는 동안 연습을 즐겁게 많이 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야, 멋있다. 1년 넘게 진행 중인 비악 관현악단은 각종 교내 행사, 학부모 및 지역민들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요 부르기 대회, 뮤지컬 관람, 작은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음악과 더욱 친해지고 음악이 가득한 금남초등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음악교육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금남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살아 숨쉬는 금남초등학교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금남초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음악적 창의성과 감성을 함양하고 학교 문화의 질적 향상과 차별화 등 교육을 통하여 음악 특성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고 봅니다. 음악이 흐르는 전원학교라는 특성화 사업으로 금남초등학교의 비전인 사랑이 넘치고 꿈이 가득한 행복 금남교육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남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악이 가득한 학교, 사랑이 가득한 학교, 금남초등학교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날아라 금남 음악의 날개를 달고라는 비전으로 금남초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금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느끼는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지려고 벌써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나 싶습니다. 강릉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나 191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빨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옛 선비들의 지혜를 빌려서 자연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책 한 권 읽는 여유는 어떨까요? 또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또 조금씩 드시는 것도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행복 세종교육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